요즘 농어촌 지역은 가장 바쁜 수확철이 지났는데도 인건비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가에게 알선하는 불법 인력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 한 이유인데요. 농민과 전문가들이 농어촌 인력 문제에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계절 근로제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과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 아닌 농협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합니다. 숙소는 농협이 제공합니다. 국내에 처음 시도되는 이주노동자 공공 파견근로 형태입니다. 우주농협이 고용주가 돼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하면은 그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배치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한 거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불법 중개업소를 통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실험적인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시도를 포함해 농업 이주 노동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제도를 농업 실정에 맞게 수정해 이원화하는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절 근로자제는 작물 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응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는 축산업 농가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으로 조직화된 미등록 이주노동 고용 알선 방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위헌 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어서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